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와. 시즌7 너무 오랜만인데? 할만하다가 오니까 오히려 어색한 느낌? 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독입니다.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계시네. 아쉬운데요? 이 증강체 너무 아쉬운데요? 꼬마거인 먹고 오지게 맞아볼까는 개뿔 재생의 방법들. 자, 이거 국룰이죠? 14, 15, 16, 17, 18, 19, 20. 아! 하나가 모자라. 이런만 주세요. 이런만. 아. 자라, 일단은 야무지게 싸면 패까지. Let's go. 이거 약간 세라핀 덱 흠칫 두둥탁. 오, 세라핀 페어 너무 맛있고요. 자크 페어 너무 맛있고요. 40원 이제 못 받는 거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 정도. 오케이, Let's go. 무슨 템이 나올까요? 보라파동 그냥 이거 교과서죠. 별 5연패. 뭐냐고. 와마 마차버는 무슨 일이고. 이게 게임이지. 이제 진정한 게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있잖아 느낌 오고 있잖아. 다시 레벨업 증강체가 복구가 됐습니다. 뭐야 이건. 와 이런 오픈 포트는 좀 뭐지? 이런 오픈 포트는 살면서 처음 보는데? 심지어 탈주가 아니야. 오암마 미쳐버려요 게임. 진짜 실버 개맛 없다. 응급처 티켓 한번 까고요. 신비순수사가 좋으려나? 일깨워 버리고요. 레벨 한번 땡겨주고요. 와 근데 돈이 너무 많다. 야 이거 돈이 많은 수준이 아니네. 나 그렇게 많아? 뭘 얻은 관계 맛있어. 일깨우는 자를 자크가 아니라 제리한테 넣어가지고 좀 궁발사 용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성배 소호자의 맹세 하나 가볼까? 이게 소호자의 맹세가 또 응급처치 키트랑 효율이 나쁘지 않아요. 또 약간 빅피처거든요, 피처. 근데 이렇게 좀 아이템이 많이 나오고 보물형이 두 번 나오면은 게임 메타가 어떻게 되려나? 뭔가 느낌이 안 오네. 이런 사이리요. 그럴게요. 반피 이하로 깎일 수가 있을까, 사이러스가? 그레이브즈를 여기서 바로 와구와구 흡입해버리기. 보라파동 와쿠와쿠. 아, 빼빼로 받았냐고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빼빼로 받았냐는 질문?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레벨 한번 해주고요. 보라파동은 빼빼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라파동 빼빼로 받았나 못 받았나 맞춰봐 어디 한번. 아닙니다. 무려 두 분한테 받았어요. 저기 채팅창에 보이시죠? 지비스케님이라고 이제 디코 메시지로 파동님 빼빼로 못 받을 것 같아서 한 분 받았고요. 그리고 제 매니저 있거든요. 남자 매니저. 저번 빼빼로 데이 날에 같이 오랜만에 함께 하면서 너 빼빼로 못 받을 것 같다면서 빼빼로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빼빼로를 두 개나 받았다. 두 개야 두 개. 자 리를 좀 쳐볼게요. 난 받았어. 난 받았다고. 난 빼빼로를 받았어. 어 화나게 하지 마세요. 저 갑자기 흑화할지도 몰라. 어렵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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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하는구나! 짬볼룹! 그레이브즈! 이걸 하고 싶었다, 이거야, 내가. 드디어 나왔다, 합니다. 아, 라칸, 그래. 여러분, 이런 거 안 놓고 있으면 빠딱빠딱 말해주세요. 까먹었잖아요. 아,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손해볼 뻔했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거학 마지막! 잠깐만, 일단 그레이브즈! 어? 어 뭐야 왜 저래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방금 무슨 행동한 거야. 뭘 본 거지 내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평공공이 가능하다. 공평 공평. 3볼로 그레이브즈 캣꿀 꿀잼 허니잼. 아 이대 갈 때 또 단결되는지 달달하죠. 단결되는지 뭐. 야수. 그러니까 이 덱은 굳이 막 7레벨에 올인 칠 필요가 없어. 8렙 가도 좋아. 이거 8렙 각인데 약간? 그브 코앞 가자. 세라핌 보호막 믿자. 만티온도 나왔네요. 좀 맛있다? 되게 좀 맛 좀 있다? 찬블루 야수는 많이 봤잖아. 찬블루 그레이브즈 또 해줘야지 또 이거 히트거든요. 자 스케이팅 시작합니다. 궁극기 바로 넘어가고 평평 평, 궁, 평, 평. 평, 궁, 평, 평. 뭔가, 나쁘진 않은데, 찬란한 아이템을 여기에 꼬라박을 정도의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또 제가 뭔가 또 할 말이 조금, 약간 없네요. 야수 올리자! 야수 올려주는 것도 히트거든요. 전사까지 켜진다고 이러면은 겸사겸사 펴펴. 근데 뭔가 내 덱이 뭔가 센데 왜 이렇게 뭔가 찬방끝이었으면은 2배 강했을지도. 잘 이기고 있는데 말이야. 아 이거 지크 하나는 근데 가고 싶은데 너무 기본 공격 자체가 딸린다. 자 여기서 한 번씩 리로를 쳐도 어차피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째주겠습니다. 저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레이브즈 이성 왜 갖고 있었지? 심지어 내가 아까 말한 찬반 끝을 가지고 있네. 하지만 찬란한 블루 그레이브즈라면? 바이바이. 어? 어디 갔지 내 그레이브즈? 내 그레이브즈 어디 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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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아우 야야 이거 용서했다 맨날 이거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센 거야? 아니 느낌이 왜 이래 폭력적이야? 하지만 찬블루 그레이브즈라면 모른다. 찬블루 그레이브즈라면 모른다. 상대방들이 좀 과하게 센데 루난으로 카르마를 잡은 다음에 야소 마무리. 어, 뭐야? 쉬운데요? 왜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먹을만한데 아이템 분배 좀 해보자. 근데 찬블루 그분은 무조건 할 거야. 고연포 갈아야 돼. 자 이렇게 넣고 한번 굴려 보자고요. 모렐로는 일단 넣을 거고. 최선인가 이게? 죽은 애한테 아이템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빅 지니어스? 근데 그분 좀 피바락이 들어가니까 좀 느낌 좀 사는 것 같은데? 느낌 좀 산다? 친구야? 야 이 도둑놈아! 그분의 나 이 도둑놈아! 아 일단 왼쪽으로 침장 잘 피했다. 아 근데 그분가 자꾸 삭제돼요. 내 찬블루 그레이브즈가 자꾸 어딘가로 삭제돼요. 님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리야 슈 삼성 제리 가자. 여기는 아까도 이겼기 때문에 뭐 여유가 넘칩니다. 애초에 신비술사를 가는 조합은 볼비한테 강할 수밖에 없긴 해. 거기다가 나 거하기 두 개야. 이건 뭐 피돼지 살인마지. 그러니까 피돼지는 나에게 소 이겼어 이겼기 때문에 사소해. 제발 먹지마 판테온 제발. 친구야 제발. 오케이 고민을 하니까 뺏기는 거야. 오케이 판테온에다가 세라핀에다가 라칸에다가 세라핀에다가 딱 그레이브즈 하나 나와주면은 막깔 날 것 같은데. 에이 맛있다 맛있어. 덱파워 지금 개쩔어요. 판테온 이성에다가 무려 솔직히 제 덱의 핵심은 그거죠. 바로 찬블루 그레이브즈. 이거 못 찾거든요. 제가 유튜브가 거의 다 했는데 안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 또 찬블루 그레이브즈 그냥 평평공 하면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클론이라 약간 운이 좋았다.
운도 실력이야. 찬블루 그레이브즈 왜 이겼냐. 이게 아 졌네요. 까비 그레이브즈가 이성이 아니라 졌어. 복원 테라핀 나쁘지 않아. 자 그레이브즈 나와주세요. 그레이브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부끄러워하지마. 왜 너가 나오는거야. 왜 세라핀 너가 나오는거야. 그래 세라핀 젤이 삼성이면은 든든하게 급 2성까지 찍을 시간을 볼 수 있는거지. 시간을 달려서 뭐가 침장 시원해. 내가 맞은건데 시원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와 근데 급 생존력 미쳤고. 이게 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아이야 그부 딜량 초라한데? 좀 세라핀 삼성으로 되게 품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3일계 오는 자라 궁도 빨리 써요. 세라핀이 딜량 벽혀.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세라핀 그부대기다 이거야. 봐봐 찬블로가 있어서 닐라 궁을 팍팍 피하잖아. 어? 이게 어떻게 그부대기 아닌데. 미안해 자이라야. 너는 침장 맞아라. 매너 침장 맞아줘. 매너 침장 괜찮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부가 메인이지. 아 진짜 게임 좀 자세히 보세요. 지금 누가 메인인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챔피언이 누군지. 럭스네. 럭스가 미쳐 날뛰는 중. 럭스 좀 센네. 응? 어이, 어이. 상대방 거 뺏어가는 이 센스. 자, 레벨업 한번 해주고. 그래 이브즈. 그래 그렇지 나왔잖아요. 썸네일 찰까? 찰까? 존나 멋있어. 어. 근데 침장을 맞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아까 침장 맞았는데 이겼거든? 아까 내가 봤을 때 침장 문제였어. 침장 세라피 공 타이밍 딱 맞춰서 그거 내려오고 바드 우리 바드 아니었고 세라핀 공 한 번 더 써주고 그브가 찬블루로 그냥 미쳐 날뛰면서 딜하고 짜자잔. 상대방 정신 못 차리는 중. 오 예. 그브 딜량 1등 이겁니다. 아 바드 넣을래. 바드 넣는 게 맞아. 바드가 맞지. 아이고 침장 그냥 맞아주세요. 침장 견뎌 견뎌. 약속 띄워줬고 세라핀 침장 맞고 공 써도 금방 공 써. 왜냐? 일깨우는 상징 먹었잖아요. 쉴드가 지속이 돼있고 그레이브즈가 찬블루 때문에 바로 무빙으로 맞아주시고 바로 무빙으로 또 피해주시고 완벽한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의심한 사람 누구야. 이게 바로 찬블루 그레이브즈다. 그부덱입니다. 그부덱이죠? 그부덱 맞아요. 그부덱일 거예요. 그부 맞아? 나보고